와, 씨. 강호동이 나한테? 그 이제 방송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작가님들이 와서 읽어주는 때가 있고 막 터퀴즈나 막 바퀴 이석훈님이랑 찍었던 거나 뭐 정엽님이랑 찍었던 거나 이런 거는 다 없어요. 그런 게 그냥 가서 하면 됨. 그런 건데 이제 오늘 촬영 같은 경우는 대본 리딩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3시 촬영이니까 2시쯤 일어나서 가면 되는 줄 알고 9시 반쯤에 잤는데 11시 반에 깨우는 거야. 우주가 빨리 씻고 나오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시계도 안 보고 아 2시 가보다.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유독 막 눈을 못 뜨겠는 거야. 막 안마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나? 이빨 닦고 수염 밀고 핸드폰을 딱 들었는데 11시 반인 거야. 이우주 새끼가 야 씨 왜 이렇게 일찍 깼어? 1시까지 가는 거였다. 가서 리딩이랑 메이크업 받아야 된대. 야 메이크업 안 받는다고. 아 근데 또 다 받는데 저만 안 받으면 저만 항암치료 받는 것 같아요. 차이가 많이 나. 다 같이 안 하면 모를까. 누구랑 촬영했냐면 게스트가 3명이었는데 나랑 곽윤기 형님하고 찌양님. 게스트가 우리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MC분들이 5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약간 이제 리액션 담당 약간 옛날에 무릎팍도사로 치면 올빼 느낌의 양배차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랑 이제 이정수님이라는 개그맨 두 분하고 메인 MC 여기 이제 세 명 이용진 형님하고 양세찬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호동님. 강호동님을 딱 보는데 야 나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왜냐면 내가 학창시절 때 1박 2일 파였다 그랬잖아. 나는 심지어 무한도전은 토요일이고 1박 2일은 일요일인데도 1박 2일과의 의리 때문에 무한도전을 안 봤거든. 나는 저는 이제 제일 좋아했던 연예인분들 뭐 하라고 하면 이제 이수근, MC몬, 강호동 여기 제일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 강호동님하고 이제 양세찬님하고 이제 용진형님하고 이제 하시는 지혜로운 도깨비라는 프로가 있어요. 왓챠 오리지널 프로그램인데 깨비, 용깨비, 양깨비 요 도깨비들이 인간들 중에서 지혜가 많은 그 사람들의 지혜를 약간 들어보고 배워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약간 이런 컨셉이란 말이야. 이제 용진 형님하고 터퀴즈랑 바퀴 같이 촬영하면서 용진 형님이 야 너 자주 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게 연락이 왔었어가지고 아 용진이 형님이 꽂아줬나 보다. 왜냐면은 곽윤기 유튜버이기 이전에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이기도 하고 이게 다르잖아 네임드가. 애초에 쯔양 말할 것도 없죠? 야 유튜브 구독자 606만이더라 그 옆에 나야 이제 그 다음이 뭐 들어가려면 약간 뭐 침착맨 아니다 침착맨은 반대에 앉아있어야 더 어울리나? 아무튼간에 갑자기 오병민 막 이래버리니까 아 용진이 형님이 왜냐면은 터퀴즈는 인기동영상 1등까지 가고 바퀴입도 인기동영상 5등까지 제가 나온 게 유튜브가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왔었어. 그래가지고 아 좋게 봐줬나 보다 꽂아놨나 보다 이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 그냥 아다리가 맞았던 거임. 쯔양님은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원래 공중파 뭐 나오시긴 했었는데 약간 6시네 고향 막 이런 데 나오시지 약간 이런 예능 프로 같은 거는 본인 스타일이 자체가 아니거든. 굉장히 내성적임. 나는 근데 애초에 떠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가서 하지 뭐 그냥 이러고 있는데 대기실에서 떨린다고 막 그러는 거야. 쭈양님 괜찮으세요? 아 이런 거는 나온다고 했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러고 웃긴이 안 떨리세요? 근데 나는 그냥 쿠쿠다스 먹고 있었거든요. 나만 혼자 어? 괜찮은데요? 이러면 좀 꼴불견이잖아 솔직히 인정. 여기 국가대표도 있는데 전세계 사람들 보는 올림픽에 나오는 사람도 떤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도 강호동 막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이니까 떨리네요. 잘 통하냐고요? 지양님 같은 경우는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 있잖아요. 원체 내성적이기도 하고 윤기 형님이 그나마 받아주고 하는데 거기도 극아이임. 윤기 형님 아 내가 무슨 백만이냐 올림픽 때문에 백만 된 거지 뭐 백만 유튜버 뭐 별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오는 게 훨씬 대단한 거지 막 이러면서 서로 막 꽉 잡아 윤기 채널에 저 불러준다 했거든요. 제가 또 나름 또 스케이트는 초등학교 때는 한 5학년 때까지 선수반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대기하고 있다가 작가님이랑 리딩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대본 보면 안 돼. 대본을 보면은 대본대로밖에 못해요. 프리스타일을 즐겨하는 지조 올티 약간 요기 바이브란 말이야 나는. 그래가지고 대본 읽는데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아 네네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기하는데 오프닝을 먼저 찍을 거 아니야 MC들끼리. 나랑 이제 윤기님하고 이제 쯔양님하고 셋이서 이제 그 안 보이는 데서 기다리고 있어. 이제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면 되는 거임. 밖에서 그 얘기하고 하는 게 들린단 말이야. 이게 와 진짜 다르다. 강호동은 다 똑같이 느꼈을 거야. 장담하건대 만약에 강호동님을 원래 싫어했어도 오늘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살상 반경이 딱 잡혀 그냥. 어 영역 전개 주술회 전 하얀 머리 아저씨 좀 추웠어. 그래가지고 아우 씨 난방도 안 틀어주냐. 강호동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안 추워. 진짜 떨리기 시작해 이제. 들어가자마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일단 양세찬님이 나를 존나 유심히 봐. 왜냐면은 곽윤기님이랑 찌양님은 계속 모니터를 봐요. 근데 원래 그거 보면 안 되거든. 계속 이 사람들만 보고 얘기해야 돼.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보라고 할 때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제 계속 이 사람들만 보고 얘기하니까 강호동님이랑 양세찬님이 유독 나만 봤어. 컨셉 자체가 우리가 소환된 느낌이야.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면 우리가 이렇게 뻥. 뭐야 여기 어디야. 무릎춤 돌다가 소환된 거임. 아이고 우리 길이어질려. 어 뭐야 뭐야 이거. 이제 막 이러니까 내가 이제 약간 그쪽 결이라는 게 느껴졌나 봐. 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제 막 물어보는 거야. 뭐 하고 있었냐고. 방송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소환돼가지고 여기 어디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는 유튜버 맞지요? 개그맨인데 유튜버 하는 거야? 얘는 좀 하는데? 말하는 이러는 거야. 혼자 속으로 와 씨 강호동이 나한테? 근데 또 거기서 더 좋은 거 용재현님 옆에서 쟤는 잘해요 흥매 기사로 그냥 아 이런 촬영 많이 했냐 이러다가 무슨 촬영이야? 저희 지금 도깨비집 지금 해가지고 야! 나 오늘 잘 해보라고 기 살려준 것 같아 초반에. 어우 나는 그걸로 기 엄청 살았지. 아 이게 확실히 이런 류의 촬영은 좀 콤팩트 해야 되는데 내가 웃길라면 난 호흡이 길어야 돼. 그러니까 군대썰로 유명해졌냐, 군대썰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제 군대썰을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거든. 나는 그래야 재밌어. 이게 편집해서 10분 빡 가득 채워야 재밌는 게 내 얘긴데 거기서는 이제 10분으로 편집한 걸 1분으로 줄여야 되잖아. 이러니까 아 이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줄이고 줄여서 3분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끊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거구나. 용진이 형님이랑 터키즈 촬영할 때도 그랬어요. 동민이 형님 같은 스타일은 끝까지 들어줘. 끝까지 듣고 그게 재밌냐 이 새끼야? 이게 동민이 형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순간 드립은 계속 치셔. 찌양님이 막 고기 3kg 먹었다 그러면 야 그건 사자 아니야? 약간 옆에서 이제 하면 양세찬님이 이런 거 해주고 막. 호동님 실제로도 커요. 근데 키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 한 180 정도? 사진 보여줄까? 서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굽히고 있거든요? 큰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여기 찌양님, 이렇게 있고, 윤기님, 준하님처럼 머리도 크셔? 머리는 정말 크세. 준하 형님이 소두잉. 끝나고 나서 이제 사진 찍자고 하는데 윤기 고생했고, 찌양님 고생했어요. 밥을 어찌 그리 많이 먹어? 나도 이제 기다리고 있어, 뒤에서. 아싸, 씨. 강호동 손잡아야지. 내가 이제 얘기하다가 목 갈라지고 막 그랬었거든. 막 목 관리하는 법 알려주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 오늘 막 얘기 많이 하느라 고생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또 이거 다른 데서 자주 볼 것 같노. 최고의 극찬.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90도 인사했지. 190도 인사. 아 오늘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앉아서 얘기만 하고 이 사람을 보고만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되는 것 같은, 무슨 느낌인지 알아? 기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값진 경험이었습니다.